다우지수와 S&P 500지수 장 초반에 상승폭을 좀 늘리는 모습이었습니다. 다우지수 그대로 마감까지 하면서 1% 가까운 상승률 기록을 했는데요. 반면에 S&P 500지수는 오후장 들어서면서 상승폭을 좀 반납하는 모습이었습니다. 그러면서 0.5% 하락을 했죠. 또 나스닥 지수 장 초반부터 좀 하락세가 강했는데요. 2.41% 하락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. 이어서 보시면요. 경기 부양책으로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졌고 또 미 10년물 국채 금리도 다시 오름세를 보였기 때문에 나스닥 지수가 이렇게 하락한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. 기업별로 보시면요. 월요일장에서도 애플, 테슬라 하락을 했습니다. 각각 4%, 5% 좀 크게 하락을 했는데 아마존 하락률이 상대적으로 크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여전히 1.58% 역시 하락을 했습니다. 미 헤지펀드 업계 거물인 데이비드 테퍼는 채권 금리 상승을 촉발한 미 국채 매도세가 곧 끝날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했는데요. 기술주가 조정 뒤에 안정을 찾을 수 있을지 지켜보시죠. 인수 합병 소식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. 미 사모펀드 아폴로 글로벌 매니지먼트가 보험사 아테네 홀딩스를 인수한다고 밝혔습니다. 자금 부담이 좀 있을 수 있는 아폴로 4% 하락을 했는데요. 아테네는 6% 가까이 올랐죠. 또 이어서 제너럴 일렉트릭의 항공기 리스 사업부와 아일랜드의 리스 업체 에어캡도 합병을 준비 중인데요. 양사 모두 오늘 주가 큰 폭으로 오르는 모습 보였습니다. 게임스탑은 장중 한때 200달러를 회복하기도 했습니다. 게임스탑을 이커머스 기업으로 탈바꿈시키기 위한 전략위원회를 설립했는데요. 월가의 행동주의 투자자 라이언 코헨이 의장을 맡습니다. 34% 가까운 상승률로 거래 마감이 됐습니다. 유럽 증시도 미 상원에서 대규모 부양책이 가결됐다는 소식에 크게 올랐습니다.